고난주간을 앞둔 종려주일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종의 노래를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인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그의 고난이 온 세상이 놀랄 만한 성공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성공을 거둔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게 잘 극복이 돼서 그 다음에는 좋은 날이 온다. 그런 거 말고요. 고통 자체가 성공이 되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성공일까요? 그가 이쪽에서 채찍에 맞아서 상하고 있을 때 이쪽에서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는 것 자체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고통은 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는 멸시받고 학대받으면서 극심한 고통을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하나하나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실질적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감정이입이 되고 너무나 처절해서 우리가 일찍이 느끼고 맛보고 상상했던 그 많은 고통의 감각과 촉각을 다 그가 직접 맛을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잠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만큼 그가 받은 고통은 낭만적이지 않았고 추상적이지 않았고 실제적이고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 우리 안에는 왠지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새로운 의미입니다. 고통에 새로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 그것도 권한의 모든 맛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러나 그 고통을 겪으면서 치유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분은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아니, 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의 바이러스를 최종적으로 멸하는 유일한 방법, 죄와 함께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죄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이길 수 없는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죄의 실질적인 고통을 다 겪었지만 죄가 이길 수 없는 생명으로 거듭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데도 왠지 다시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자원으로 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길 수 없는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고통받는 이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 왔는데 오늘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얘기를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십자가의 능력은 전부 다 고통과 관계되어 있는 감각적인 능력입니다.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the Christ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고통당하는 장면만 그냥 보여줍니다. 시종일관 생생하게 그냥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치유를 받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눈을 열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로운 고통은 눈을 뜨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고통을 감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는 하나님의 아들은
종교의 환상과 꿈에서 그들을 번쩍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는 나비 달린 채찍으로 사정없이 맞았습니다. 채찍의 끝에는 눈이 없습니다. 뼈도 살도 신경도 관절도 장기도 사정없이 뚫고 들어가 찢고 망가뜨리고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창으로 찔렸습니다. 그는 끌려갔고 나무 위에 매달렸습니다. 실질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고통은 인격적인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고통을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는 진정 말하고 듣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이 의로운 종은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성영화처럼 소리가 뮤트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이 가져다 줄 치유와 축복에 대해서 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이들의 입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던 백부장이 로마의 장교가 얘기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참되게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참된 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가 겪을 때 가장 인격적으로 치유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보며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며 우리가 고통 많은 세상에서 상처 입은 치료자로 우리가 가진 상처들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아픔들을 이해하고 채울하고 달래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알리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